자, 이제 7월이면은 방출을 한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시죠. 단식을 결행하게 된 우원식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네. 지금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먼저 단식을 결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지금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도 84%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류가 코앞으로 지금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인데, 네. 이 국민들이 저도 이제 거리에서 서명도 오랫동안 받아오고 그랬는데 이제 분노 수준으로 와 있어요. 근데도 일본 정부는 그대로 지금 이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네. 근데 우리 정부는 완전히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는 상황. 근데 그걸 더 넘어서서 일본은 버리겠다는 물을 우리 총리는 마시겠다고까지 하는 네. 이렇게 변호하는 걸 보면서 네. 이건 도저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당 안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대책의 그 특위의 고문을 맡고 있고 그 전부터 네. 그 가습기 살균제나 또 세월호 뭐 요즘 최근에 이태원 참사 이런 문제 등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네. 지켜야 된다는 국가의 네.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취지로 생명안전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대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네. 입장에서 네. 이거는 내가 좀 나서서 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정치 입문 전부터 환경운동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이 위험성 확인되지 않는 소위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류할 경우에 나중에 생겨나는 문제 이게 불가역성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특히는 이제 제가 우리 당 의원들이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 같은 다선 의원이 앞장서서 어려운 일을 맡아주는 게 네.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단식에 나서게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특위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언론에서 보도는 됐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많이 해오셨습니까? 네, 일단은, 일본의 발표 또 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태도 또 네. IAEA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활동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위험성을 의원들한테 알리고 또 국민들한테 알리고 네. 그리고 거기가 중심이 돼서 서명운동도 하고 네. 지금은 국제협력을 위해서 네. 이런 태평양 연안의 도서국가에게 예. 접촉도 하고 이런 활동하고 지난번에 일본에 몇 분이 또 갔다 오셨죠. 함께 다녀오기도 했죠. 네. 태평양 도서국가의 피지인가 국가의 민주당에서 네. 서한을 보낸 문제가 그래서 한국 외교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던데요. 이게 문제가 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네. 정부가 이 방류수가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꼼꼼하게 따지고 그렇죠. 확인이 안 되면 막아주고 이런 그렇죠.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이죠. 이제, 예, 정부가 나서서 하지 않으니까 네. 우리 민주당 민주당도 국민을 대표해서 네. 그 외교적인 노력도 의원 외교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한 게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에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 연대를 하자. 같이 힘을 모아서 하자. 예, 예, 예. 이제 그렇게 서한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네. 의원 외교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다.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네. 거꾸로 지금 저 국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의원 외교 수단을 정쟁으로 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입니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더 나아가서 네. 유엔에 이걸 안건으로 채택하게 해야 된다. 네. 정부가 나서라 이런 예. 요구를 하면서 이제 국회 결의안도 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외교적 활동을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 어제
의원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한국외대의 이장희 명예 교수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이 출연하셔서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여기는 정부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민간 단체라든가 국회에서 네. 얘기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권위원회에다가 예를 들면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은 그럼 나름대로 상당히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민 단체하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네. 근데 뭐 저희가 그 최대한 다방면으로 그렇죠. 예. 이 외교적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의 네. 의지를 모으는 일, 서명을 통하고 또 네.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그 어민들과 협력하고 이런 일들은 한편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만 네. 이 문제에 대한 결판은 외교적인 활동 또 외교적인 연대 이걸 통해서 그 최종 성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외교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엔 인권 이사회를 비롯해서 네. 이런 국제 기구들과 협력하고 국제 기구들에게 안건을 채택하도록 하게 하고 네.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결의안이 일단 먼저 1차적으로 통과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국힘에서 반대할 거 아니에요? 반대해도 결의안 통과는 과반수니까요. 그렇죠. 예. 그걸 반대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뭐 국힘은 방류수 오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찬성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네. 우리의 반대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의 반대는 찬성인데 네. 그렇다고 우리가 국민들의 그런 다수의 의견을 대변해서 그렇죠. 네. 국회 결의안을 내는 거를 만약에 반대한다. 네. 그 국힘으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하여튼 저는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단식 이틀째시죠, 의원님. 네. 네네. 지금 무기한 단식이라고 밝히셨는데요. 네네. 어떤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예상되는데 걱정도 네. 되고요, 의원님. 하여튼 뭐, 이 많은 우려, 또 이런 뭐, 후쿠시마에서 잡힌 우럭에서 그 세심 기준 180배가 넘는 네. 우럭도 잡히고 뭐 이랬는데, 네. 이게 다 과학 아닙니까? 그렇죠. 예. 생체에 누적되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네. 이 우럭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다 괴담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선은 윤석열 정권이 네. 이런 잘못된 결정을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우리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국제해양 그 재판소 이런 데다가 잠정 조치를 청구한다거나 외교적 노력을 시작한다거나 그러면 네. 한 가지 조건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방류를 중단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 방류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만들어진다거나 네. 뭐 그러면은 중단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극히 저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판단되는데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권의 행태라든가 일본 기시다 총리의 입장을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글쎄요 쉽게 그걸 하겠느냐라는 근데 일본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게요. 네.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해양 방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큰 통에다가 이거를 보관해서 예. 보관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돈은 좀 들지만 몰타리 시멘트랑 섞어서 고형화시키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죠. 예. 또 그거를 증류시켜서 네. 핵종만 이렇게 다 농축시키는 것도 방법. 그거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다른 게 돈이 더 좀 든다고 예. 이렇게 국제적 책임을 방기하고 망각하고 네. 이런 국제적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네. 그 일본의 국가적 위신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대를 세게 하고 네. 또 국회 연대를 강화하면 네. 일본도 여기에 무관심하게만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외교부나 국힘만 그렇게 거의 반국민적인 행태라고 보여지는데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단식을 하고 국민들이 반대하고 그 고집을 꺾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정말 저는 뭐 납득이 예. 잘 안 되는데 예. 우리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한다. 그것도 정말
자존심도 허락지도 않고 네. 정말 납득이 안 되고 네. 일본 교과서가 독도는 자기네 고유 영토라고 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이 후쿠시마 방류한다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보면 참으로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네. 뭐 대통령이 고집이 세고 네. 또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대통령도 그렇고 어느 네. 저 큰 정당도 네. 국민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조각배거든요. 네. 예, 그런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 언제든지 네. 그 바다가 화가 나면 뒤집어질 수 있는 거. 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 투쟁도 많이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렇게 우원식 의원님처럼 네. 진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인데 민주당 의원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단식하는 분이 은재갑 의원도 하고 계시고 네네. 네. 이정미 당대표도 뭐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다 그러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단식을 다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각자 자기 역할, 자기 처해져 있는 조건에서 열심히 네. 하는 건데 네.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네. 오염수 해양 그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가 네. 중심이 돼서 네. 외교에 밝은 분들은 외교적 노력을 막 하고 있고요. 네. 또 바닷가 의원들은 어민들과 그 연대하고 이러고 있고 네. 또 저희가 서명운동하고 23일 만에 100만 명이 돌파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거는 많은 의원들이 현재 네. 현장에 나가서 예.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저희 당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외교적 노력 그러니까 지금 피지 국가들과 예. 국회의원회도 모색하고 UN에다가 네. 결의안 채택을 통해서 정부가 나서도록 하는 것 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른 국제기구들하고 연대하는 것도 네. 한편으로 해나가고 네. 지금 이제 그 여야가 오염수 검증을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해 놓고 네. 국민의힘이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해야 됩니다. 아예 검증 보고서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 IAEA 검증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그 검증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국회가 나서서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그렇죠. 투명하고 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 남긴 검증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 보면 무슨 핵 원자력 기구, 즉, 그분들을 제가 폄훼하거나 마피아다 이렇게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생물학자라든가, 해양생물학자라든가, 보건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초대를 안 해요, 국회에서. 그러게, 그 이상한 사람들 뭐, 네. 저 오염수 마시겠다는 사람들만 네. 모셔다가 지금 강연을 듣고 있고, 네. 요즘 뭐, 돌아다니면서 먹방하면서 회 먹는 것 같은데, 예. 회를 많이 먹어서 우리 수산업을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네. 지금 회는 그 원전 오염수가 흘려진 회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원전 오염수를 흘려도 안전하다는 것처럼 지금 회를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네. 안 되는 거죠. 예. 회가 맛있어서 회가 네. 먹고 싶어서 먹는다. 네. 저도 회 좋아하니까요. 그냥 아, 예. 그러고 회 먹으러 다니면 되지. 네. 무슨 뭐 안전하다. 지금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지금은 안전하죠. 네, 그거 가지고 먹방하는 건 참 그건 코미디 같아요. 코미디.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국가 영토를 보존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국민의 네. 생명과 안전을 보장. 이 국회에서 취임식 때 선서한 거로도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헌법상에 적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임무, 윤석열 대통령이 방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네. 방류수, 오염수를 방류하고 그것도 최소한 30년을 흘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더 늘어날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그 바닷물에다 희석시켜서 네. 조금 걸르고 바닷물에 희석시켜서 그게 기준치 이하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그게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과학을 이야기하려면 네. 이 바닷물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네. 바다에다가 흘리는 거잖아요. 네. 30년 다 흘리고 나서 어떻게 될 건지 네. 그 결과를 내놔야죠. 그게 안심이다. 네. 근데 그런 결과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네. 그게 우리 바닷물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 바다 주권을 해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영토를 지키는 대통령이 바다 주권을 해치는 일본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금을 예. 먹어도 된다. 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것은, 네.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그 임무를 방기하는 거죠. 네. 이 오히려 요즘은 이게 국민들이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네. 이걸 묵인하고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또는 네. 뭐 총리가 나서 마시겠다 이런 걸 보면 네. 이건 정말 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동의해 준 거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의심이 드는 거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5년짜리 임기의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네. 그리고 불가역적인 상황 네.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의 미래 네. 이런 거를 내줄 수 있나 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이고 네. 대통령의 권한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연을 훼손시킨다거나 건강을 네.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나중에 판단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직무유기 부분이나 네. 우리 바다를 핵폐기물 투기장으로 내버려둔 국익침해 방조 행위에 대해서 네. 결국 역사와 국민이 네. 이걸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아가면서 심판을 하게 될 거다. 네. 그거 잘 명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주 강력한 경고를 우리 의원님이 해주셨습니다. 자, 하여튼 건강이 제일 걱정됩니다. 의원님 무기한 단식하신다 그랬는데 일본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쉽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것 같지 않아서 네, 의원님의 건강도 걱정됩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면서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국민을 위해서 계속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이른 아침에 많이 기운도 떨어졌을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와 하루하고 괜찮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본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단식에 들어가신 우원식 의원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